예술가의 의무 중에 하나가 자기 작업에 골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관객 혹은 자기 작품을 관람하는 관람자들을 어느 정도는 고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술로 사업을 통해서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코로나19라는 주제로 풀어보는 거는 되게 좋은 계기이자 예술가의 어떤 본분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안무가 김민아, 그리고 비주얼 아티스트 무아, 미디어 아티스트 이예주, 큐레이터 박재현 4명으로 구성된 다원예술 그룹이고요.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퍼포먼스 혹은 전시 기획, 프로젝트 등을 진행을 하면서 현대 상황의 여러 가지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명인 도타비는 동영상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확장자인 .avi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만들게 되었는데요. 동양의 어떤 도깨비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고 동양적인 무드가 자연스럽게 묻어나서 저희 멤버들은 되게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연물을 많이 보고 영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고자 할 때 공원을 몇 시간씩 걸어 다닌다거나 그러면서 생각을 좀 비워내면서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에 의지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때 나왔던 생각들이 늘 좀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주제인 것 같아요. 저희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뤄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시대에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어떤 의견이 있어요. 그런 주제들이 이제 저희 반의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걸 표현을 할 때는 미디어와 무용 그리고 시각예술을 기반으로 융복합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글로벌 쉼표라고 정의를 했고 모두가 살짝 멈췄잖아요. 그럼 난 뭘 하지? 내가 뭘 하고자 하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어쩔 수 없이 스스로한테 상황적으로 던지게 되면서 내가 더 중심을 잡고 취하고자 하는 것은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정말 우리한테 부정적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 한계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기회를 계속 찾아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확실히 추진력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을 하면서 작업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진행을 했었던 비리프라는 작품을 다시 재구성을 해보았어요. 코로나 일상에서 조금 더 겪는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각 1, 2, 3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작품을 세 가지의 다른 채널로 만들어서 새 작품이 다시 독립적인 작품이 될 수도 있고 또 같이 있었을 때에도 하나의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너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지만 않았으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긍정적인 부분일까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에 집중을 해서 그걸 조금 더 포지티브하게 보여줘보자 라는 부분에서 기획을 하게 된 작품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예술로 기록을 할 때는 그게 너무 고통의 기록, 안 좋았던 부분의 기록 그런 건 사실 뉴스가 이미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은 조금 더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뭔가 힘이 될 수 있는 좀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예술가들한테 정말 시동을 많이 걸어줬던 것 같고 앞으로 예술가들이 조금 더 창의적이고 좀 편안하게 작품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좀 품게 해준 것 같아요. 도타비뿐 아니라 예술로 지원 사업을 하게 된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도 굉장히 이 사업 자체가 좀 위로가 되고 시동이 되고 2022년을 맞이하기 위한 되게 좋은 계기가 됐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저희는 되게 감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